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둑 이야기. 저번에 그 신의 한 수, 그, 냉동창고 안에서 그 정우성이랑 선수랑 바둑 두는 거 문제 한번 풀어봤었죠. 요두 번째 문제인데요. 요건 교도소 안에서 이제 교도소장인지 옆방에 그 안성기인지 한 영화가 10년이 넘었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요. 근데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흙이 사는 문제입니다. 자.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이렇게 단수 치는 건 뻗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를 나서 안 되죠. 간단히.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뻗어서 뭐 흙이 뭐 어디를 놓든지 단수가 돼서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. 그다음에 그럼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요로 젖 치는 거죠. 자, 이때 백은 어떻게 할까요? 요 단수를 치면은 흙이 어떻게 살까요? 요렇게 단수 치면 뻗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를 놔야 되는데 백이 여기 나서 안 되죠, 이거는. 사는 수가 없습니다. 놀때 단수 치면 그럼 이렇게 단수 치면 이것도 뻗어서 안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여기 젖 치는 것도 단수 쳐서 일로 단수 칠때 백이 이걸 따주면은 물론 살죠, 이렇게. 그렇지만 백이 이걸 단수 칠때 이걸 따지 않고 이걸 단수 치겠죠? 그럼 흙이 잡으면 연결해서 이거 두 집이라 안 되고.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. 다안 되는데 오로지 힌트를 드리면 후절수. 제가 그랬죠. 항상 그 계단 모양, 곡사공인데요.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는 계단 모양이라고 합니다. 이런 모양 만드는 급소. 자, 이 자리가 답입니다. 이 자리가. 근데 이 자리가 답이라고 해서 이한 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. 자,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이 이걸 잡으려고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?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은 단수를 치고, 자, 이렇게 사는, 이거 뭐죠?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됐죠? 잠깐만요. 흙이 났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, 흙이 단수 칠때 백이 따먹고, 자, 이렇게 단수 쳐서 어떻게 돼요? 살죠? 그러면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안 칩니다. 왜 그러냐면, 이렇게 단수 칠 때, 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. 이때 흙은 따먹고, 여기 치중을 못해요. 여길 놔야 되니까 흙이 살아버리죠. 그렇죠? 자,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이 여기 놓는 거는 쉽게 살아버린다. 어떻게 산다? 단수를 쳐서. 이렇게 단수를 쳐도 따먹어서 아까랑은 틀리죠?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살고, 여기 놓으면 여기 나서 살고. 자, 아시겠죠? 그래서 흙이 여기 났을 때 백이 여기 놓는 거는 흙이 쉽게 사니까 또 다른 수를 찾아봐야죠. 자, 백이 여기 났을 때. 자, 흙은 과연 어딜 놔야 될까요?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놔주면 쉽게 사는데, 백이 이제 이렇게 뻗는 수를 또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이거를 잡아도 백이 단수 쳐서 죽고. 죽었죠, 이거는. 뭐 흙이 살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백이 여기 났을 때 흙은 여기를 놓으면은 이게 단수가 되잖아요. 이게 놓을 수는 없고. 이때 이 수가 떠올라야죠. 자, 백, 흙이 여기 났습니다. 자, 백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? 흙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, 여기를 놓는 거는 단수를 치고, 흙이 어디를 놓을까요? 단수를 칩니다. 자, 그러면 백은 다른 수가 없죠. 이걸 잡기 위해서 뻗고, 흙은 여기를 못 놓으니까, 그쵸? 그럼 흙은 이걸 잡겠죠. 이때 백이 단수 칩니다. 이때 흙은 어떤 수가 있죠? 자축. 따먹으면 후절수. 자, 이래서 흙이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수를 두니까 백이 여기 놔도 흙이 단수 쳐서 살고 살고 자, 여기 놨을 때 백이 뻗어도 흙이 어디 논다고요? 여기를 논다는 수가 있다니. 그럼 백이 잡을 때 흙은 놓고 잡을 때 단수 치고
아니야, 잠깐만요. 이게 좀 헷갈리네요. 그렇죠. 100이 단수 칠때 여기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로 놔야죠. 일로 단수 쳐야죠. 따먹어도 다시 따먹게. 그렇죠? 자, 그래서 지금 흙이 여기 놓으니까 100이 여기나도 안 되고, 지금 여기 뻗어도 안 되고, 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티는 수가 이수가 좋습니다. 자, 이때 흙은 잘해야 돼요. 이렇게 단수 치는 건 뻗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후수로 놔야 되기 때문에 흙이 놓고 나면 100이 이걸 잡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. 흙이. 흙이 사는 수가 없어요. 자, 요럴 때는 흙이 요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. 선수로.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, 이때 이 자리를 저기 후절수 모양을 만들어야죠. 그럼 100이 잡으러 가고, 흙이 단수 치고, 100이 단수 칠때 따먹고, 따먹어도 뒤로 단수. 야,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좀 이게 변화도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정답은 1번. 그럼 100은 요게 제일 강력한 수요. 이때 흙은 3번 단수 치고 4번 놓을 때 여기를 놔야 된다. 그럼 100은 이걸 잡으러 갈때 단수 치고. 이게 보통 흙이 그냥 두점 먹고 안 되는 거로 보여지잖아요. 근데 단수 따먹고 따먹어도 후절수. 자, 이게 신의 한 수에 나오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풀이가 다 되셨죠? 제가 뭐 설명을 쉽게 드린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이게 좀 까다롭고 변화도가 많아서. 자, 오늘 신의 한수두 번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바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